얼마 전 해외 뉴스를 장식한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백악관에서 텃밭을 일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정크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 텃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텃밭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하루 평균 1.4배나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며 하루에 적어도 5회 이상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가능성이 3.5배나 높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텃밭을 일구는 일은 이처럼 직접 기른 채소를 얻는 것 외에도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